목줄이 살짝 긁히고 그러면은 떨어진다는 건가요? 아, 긁혔구나. 아, 이러면 네. 이제, 이러면. 이러면은 이제. 올라올 때 떨어진다? 그럼 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지금 카본줄인데. 예. 네. 터져버려요. 터져버려요? 이렇게. 네. 아. 그래서. 바꾸시는구나. 준비는. 어제 여기서만 바늘 10개 먹었어요. 이 자리에서요? 예. 네. 10개. 근데 또 이 자리 나오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스펙타클한 낚시가 좋거든요. 그, 이게, 저, 단순한 장어를 잡는 낚시보다. 예. 좀, 밑걸림도 있고, 좀, 힘들지만. 목줄 그, 길이는 이렇게 길, 아,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짧게 주시네. 왜냐면, 숏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어를. 예. 길게 써버리면은. 예. 내가 그만큼 그, 장어들이한테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 오게. 목줄은 한 예. 이 정도 뼘? 예. 어, 이 정도 뼘. 내가 써본 결과 15cm 정도 되는 거야. 15cm래 안 되죠. 10cm 좀 넘네. 한 13cm 정도 예. 되겠죠. 아. 그 사이즈가 내가 낚시하는 스타일에 딱 맞아. 길게 써버리면 어제도 좀 여기서 한 3cm 정도 길게 써버리니까 네. 장어가 꼬여가지고 아 팔자로 꼬여가지고 와버리니까 그만큼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목줄은 한 13cm 내외로 딱 짧게 주시는구나. 그렇죠. 짧게 주고 자 오늘은 여기 우리 조사님